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데 이모 너무 삶은 것 같은데요. 고기가 질겨요. 국물도 너무 맹물인데. 시끄러 이 새끼야. 여기 저명 인사들만 와. 아이씨 발음 씁니다. 허허 이 새끼나 배가 막 깐다. 자 좋든 나쁘든 그래요.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조만간 컴퓨텍스고 AMD도 이제 젠2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인텔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기다렸습니다. 언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토파스. 핵심 내용부터 전해드리자면 10나노 아이스레이크는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나노 플러스 플러스 공정의 인텔 사골국물은 앞으로도 당분간 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뭐 물리지는 네 물리더라도 계속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토파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과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토파스. 트위커를 통해서 유출된 인텔의 로드맵 중 이 데스크탑용 CPU 라인의 로드맵을 본다면 10나노 아이스레이크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커피레이크가 2020년 2분기까지 유지가 되고요. 올해 연말에는 만날 거라고 기대했었던 아이스레이크는 망령화를 켜고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2020년 2분기에 14나노 코메데이크가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10코어 제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8코어 16스레드의 9900K 상위의 어떤 녀석이 10코어를 달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14나노 2분기면 여름인데 발열. 그리고 2021년에 10나노 타이거 레이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4코어 제품인 것을 보면 뭐 이건 일단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제일 중요한 이 메인급에서 그냥 2021년까지는 앞으로 2년을 더 14나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4나노라고 해도 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면 굳이 공정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곧 AMD는 7나노 제품들을 출시할 것이고 완벽하게 공정 전환에 들어가게 되죠. 2020년과 21년 사이에 5나노 이야기도 어렴풋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의 로드맵만 본다면 2022년쯤에 돼서야만 10나노 공정의 CPU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너무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AMD가 7나노 젠2로 넘어가면서 PCI 익스프레스 4.0으로 포맷이 바뀌는데 인텔 로드맵상에서 보면 이 소비자용 라인업에서는 2021년 4분기까지도 PCI 익스프레스 4.0 도입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없습니다. 21년 1분기에 도입 예정인 이 제논 라인에서만 PCI 익스프레스 4.0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망령화를 키고 도주한 아이스레이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모바일 CPU 로드맵을 보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미 이전에 나왔었던 소식이지만 인텔은 10나노 아이스레이크를 모바일 버전으로 먼저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 로드맵에 나온 것처럼 리미티드라고 붙은 것으로 봐서는 한정적으로 뭐 잠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체크되어 있습니다만 2코어, 4코어 제품으로만 나오고 말이죠. 대체 로드맵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 건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데스크탑 부분과 모바일 부분 모두 10나노 공정 적용으로 준비 중인 라인업이 하나같이 최대 4코어 탑재 CPU라는 부분입니다. 왜? 어째서? 요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인텔의 로드맵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이 로드맵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인텔의 로드맵은 한 번도 제대로 완성된 로드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바뀌니까요. 이 로드맵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약 최근 상황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네 인텔은 사골 장사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일러 장사도 함께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